퇴직을 하고 내 수명이 다하기 전에 돈이 다 떨어진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둥지언니입니다. 젠틀정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혹시 하고 싶은 일이 있거나 어떤 새로운 목표가 생기셨나요? 근데 그걸 못하고 망설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계시잖아요. 이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저도 직장을 다닐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좀, 뭔가 사이드로 또 다른 수익을 낼수 없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괜찮긴 괜찮은데, 좀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많이 하지. 많이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사실. 그치. 막상 다른 걸 해보려고 해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적성에 맞는 무언가를 찾기도 힘들고, 내가 뭘 잘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무언가 이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나 더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 요즘은 뭐 유튜브를 보시면은 유튜브를 해봐라, 아니면은 스마트 스토어,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부업을 내가 하고 싶은 이유, 그다음에 뭐 해야만 하는 이유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은 혹시 내 적성에 좀 맞지 않을까? 이 일이 더 맞는 거 아닐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아 돌거나. 남는 시간에 뭔가를 하고 싶거나. 진짜 하루 종일 진짜 너무 힘들면은 사실 딴 생각이 잘안 나요. 근데 시간이 좀 나면 딴 생각이 좀 나거든. 그치. 그래서 다른 일을, 그러니까 부업으로 아니면은 뭐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해야만 하는 이유는 되게 적어. 적은데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수천 가지거든요. 5분 안에 수천 가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좀 안타까운 이유가 한세 가지 정도 있어. 뭐요? 첫 번째로 대표적인 이유는 실패할까 봐. 그게 가장 크지 뭐. 아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이드로 뭘 하는 거면 사실 실패해도 상관없거든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해볼 만하죠. 큰 돈이 들어가는 거면 심사숙고를 하셔야죠. 정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이야. 예를 들어서 별로 안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한번 시도를 해봐야 이게 내 적성이 맞는지 알수 있잖아. 그치. 근데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실패해봐. 남들의 시선이 이제 두려운 거지.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남들은 내가 뭘 하는지 알아도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전혀 관심 없어요. 처음에나 뭐 훈수두지. 그거 잘안될 거다, 어쩔 거다 이러는데 막상 그렇게 크게 관심 없어요, 남의 일에. 뭐 크게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친구들이 또는 뭐 회사 동료나 지인들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있는지 관심 있으세요? 나는 없거든. 나도 없어. 난 1도 없어. 관심이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몰라, 내가. 모르지. 궁금하지도 않은데. 내 살기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남들은 나에게 크게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이어지는 이유기도 한데, 아까 전에 훈수를 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새롭게 시도하는 일에 대해서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맞아. 야, 그거 안 돼. 안될 거야. 나 아는 사람이 했었는데, 야, 그거 쉽지 않대. 맞아. 그 사람 뭐 초치는 사람 있죠? 초치지.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이죠. 사실은 누군가에게 얘기 안 하고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맞아, 맞아. 저희도 유튜브 할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는 순간 훈수 두는 사람이 진짜 많이 맞아, 나타나요. 맞아, 맞아. 훈수 둘 거면 한 200만 원 주면서 한마디씩 하든가. 근데 누군가 훈수를 두잖아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해봤냐고. 해봤는지, 그리고 그쪽에 정말 전문가인지, 최선을 다해서 해봤는지. 근데 보통은 안 해봤을 거예요. 안 해봤는데 이제 주워들은 이야기는 있겠지. 근데 만약에 해봤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은 설렁설렁하다 그만뒀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보통은 설렁설렁 했을 거예요. 자기가 한게단줄 아는 거지. 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실패할까봐 안 하는 거. 남의 시선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만류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요세 가지가 가장 안타까운. 가장 크고 가장 안타까운 이유. 자, 그런데 이런 이유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내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회사에서 주는 그 봉급만으로 노후까지 내가 건강하게 잘 살기에는 아무래도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적 수명과 그 다음에 생물학적 수명이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 수명이라는 거는 정년퇴직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평균 정년퇴직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삐! 뭐 50.9세. 맞아요. 50.9세래요. 50이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 건데, 생물학적 수명,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죠. 몇 살까지인지 아시나요?
80몇 살? 뭐 의견은 다르지만 평균 85세라고 합니다. 50살에 은퇴해서 85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35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버텨야 되는 거예요. 35년. 자,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씩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1년이면 2,400만 원이죠. 뭐 물가 상승률 같은 거 반영하지 않고 그냥 단순 계산을 했을 때 2,400만 원이죠. 2,400만 원에 30년만 한번 곱해볼까요? 그럼 얼마입니까? 7억 2천만 원이 나와요. 7억 2천만 원. 물가 상승률까지 따지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7억 2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건데 냉정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받는 월급으로 나중에 정년퇴직을 할 때 7억 2천만 원 최소입니다. 7억 2천만 원을 가지고 퇴직해서 그냥 30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인 건지 내 월급이 한번 냉정하게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퇴직을 하고 내 수명이 다하기 전에 돈이 다 떨어진다 쉽게 이야기해서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잔인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냉정한 현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건 아닌데 모르진 않아. 알고 있지만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되 새로운 일을 찾아야 돼요. 그쵸, 찾아야 돼요. 근데 요즘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단군 일에 돈을 벌기 가장 좋은 시기다. 투자금 거의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플랫폼이 굉장히 많죠. 많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아직까지 시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내가 해서 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도를 해도 좀 빨리 포기하거나. 저희는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또 유튜브를 언급을 하자면 이거 시작하는데 돈 얼마 들죠? 돈 안 들었는데? 안 들죠. 안 듭니다.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일을 시도를 하려면 아니면 하고 싶다 그러면 역순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유튜브를 또 예를 들어보면 유튜브로 성공하려면 지속적으로 영상을 계속 올려야 되죠. 지속적으로 계속 올리려면 내 적성이 맞아야 되는 거야. 근데 적성이 맞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해봐야지. 시작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역순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네. 뭐 편집하는 거 어렵고 뭐 예를 들면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물건을 뭐 어떻게 뭐 매입을 해서 어떻게 올리지?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부동산 재테크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재테크는 잘 모릅니다만은 좀 두렵잖아요, 그죠? 근데 하고 있는 사람도 해요. 참 신기해. 주변에 유튜브 한번 해볼까? 물어본 사람 엄청 많잖아. 그리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지금 주변에. 꾸준하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꾸준히 하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 한번 만들었었던 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난 죽어도 포기는 안 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것만큼 좋은 시스템이 없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고 본업을 하면서도 할 수 있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이거를 절대 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난 이걸로 끝을 보겠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건 이미 뭐 레드오션이라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내 주변에는 실제로 쇼핑몰이 한참 막 잘 됐다가 사그라들기 시작할 때 지금 쇼핑몰을 하면 다 망한다 막 이럴 때쯤에 남들이 진짜 다 만류하고 안 될 걸 너 포기해 안 될 거야 이랬는데도 밀고 나갔었어. 쇼핑몰을 오픈을 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를 했어. 잘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실패를 했지만 그 사람은 그거를 지금도 정말 회복을 잘했다고 생각해. 실패했지만 그때 그걸 해보지 않았으면 지금의 내가 없을 거다. 지금 현재는 쇼핑몰을 해서 까먹은 돈을 다 다시 벌어서 이제 또 다른 투자를 하고 있어. 그분은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또 잘 되고 있거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쇼핑몰을 정말 안 했다면 지금 투자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때 한번 해봤는데 실패를 해봤잖아. 경험이 생긴 거야. 그리고 그 실패에 의해서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또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또 다른 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때 한번 해봤기 때문인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뭔가 좀 행동력이 생긴 거죠. 어차피 맞아. 후회할 거면 해보고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정말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나는 무조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도. 뭐 직장을 그만두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오빠 같은 경우도 오빠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냥 저질러 버렸잖아. 지난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포항 사람이에요. 저는 군대 제대하고 돈을 많이 벌려면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될까 생각하다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요. 서울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더 큰 데서 벌려면 어디서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중국어 한마디도 못했는데. 아 저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했었죠. 못했는데 뭐 다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란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가봤어 중국을. 너무 궁금했어. 딱 갔는데 나는 중국을 가기 전에는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 밭에서 막 농사 짓고 있고 난 그런 걸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중국 광저우에 갔었는데 와 너무 거대한 거예요. 도시가. 중국에서 뭔가를 하면 서울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벌겠다.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난 더 큰 시장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 저는 20대 때 패션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패션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물론 이제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그때 만약에 중국을 안 갔었더라면 나중에라도 갔을 거야. 내 성격상. 그때 참 가보길 잘했다. 왠지 모를 그냥 용기가 항상 용기가 있어 그냥. 한번 해볼까? 그러면 저는 그냥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저는 못해요. 근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가고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합니다. 그런 행동력이 생겼죠. 역시 해보는 게 중요해. 뭐 중국 이야기는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한번 영상으로 썰을 한번 풀어드릴게요. 네. 중국에 가서 이렇게 실패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남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쓰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못한다거나 하신다면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닌 도전이라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꼭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몰랐던 적성을 발견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듯이 우리는 반드시 도전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